자, 여기 또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 와서 오늘도 탐사를 왔는데, 요거 좀 쨍한 거예요. 연 다이아몬드 맞아. 그 옆에 거는 돌이에요. 예, 돌이에요. 돌이에요. 이제 그인데, 자,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자, 내가 볼게요. 요거 보세요. 질이 좋은 게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요거랑 얘랑, 이건 질이 좋죠? 요거랑 얘랑 엄청 질이 좋은 거예요. 옐로 하나 발견했어요. 요것도 질이 좋은 옐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또 요거는 자,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긴 맞는데 아쉽다. 이건 대다 말았어요. 이건 경도는 나오나 투명도가 너무 불투명, 이런 거는 다야라고 취급을 안 합니다, 저희는. 자, 근데 이쪽에, 자, 요것도, 요거는 투명도 올라왔죠? 올라왔어요. 이건 보세요. 만져보세요. 약간 올라왔어요. 근데 요 정도는 상품으로선 가치는 떨어져요. 자, 다이아는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요거 맞을까요? 자, 요거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맞나, 안 맞나? 긴가민가 하죠? 예. 예, 아닙니다. 예.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게, 얘가 원소스예요. 이제 다이아로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발견이 된 거예요. 요런 거는 묻어버리면 다이아가 돼요. 요런 건100% 다이아가 됩니다. 요런 거는. 그래서 요런 거는 한 2, 3년만 여기다가 어디에 묶어 놓으면, 자, 요 2, 3년만 이렇게 딱 묶어 놓아서 이래 되면, 딱 해놓으면 이만한 거지. 진짜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질이 굉장히 투명도도 좋고 질이 좋아요. 이 공룡이. 예를 들어, 공룡도 암 걸린 상태에서 죽은 것도 있을 거고, 건강한 젊은 청년으로 죽은 것도 있고, 소녀나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건강한 상태로 원소스 공룡이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죠. 요거는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게 맞긴 맞는데, 얘는 이제 좀 질이 떨어져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돌멩이. 자, 요건 돌멩이에요. 이것도 돌멩이에요. 그 이제 원소스인데 석회암인데 이런 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맞긴 한데, 이거는 이제 너무 투명도 떨어져요. 요건 석영이에요. 요건 석영이고, 요거는 투명도가 떨어지는 다이아인데 버리세요, 둘 다. 이런 요거 거는 약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되고 있는데 그건 버리셔야죠. 아니죠. 다이아가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 일이 엄청난 게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죠? 요거 질이 좋습니다, 이거. 이거는 지금 질이 좋은 다이아로,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넘어온 것 같은데, 넘어온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넘어왔어요. 이거 넘어왔습니다. 다릅니다. 이거하고 두개 비교해 보세요. 만져보세요. 약간 엄청 좀 느낌이, 느리다. 엄청 부드럽죠? 가글가글한데, 그쵸? 다이아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흥미네요.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몸에 좋은 느낌 바로 나요. 그죠? 돌멩이는 가글가글한데, 다이아는 부드러워. 아주 느낌 자체가 탁 만져보면 느낌이 좋죠? 이거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 그냥 오셨으니 제가. 아이, 이건 저 또. 야, 이거 엄청난, 뭐. 이거는 네. 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원소스인데, 얘가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다이아가 될게 많죠? 이거는 근데, 물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적절하게 건져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희석이 돼서 또 넘어가 버리는 것도 있어요. 다이아가 안 되고 그냥 자연 그대로 흙으로 치환이 돼서 이것도 원소스인가요? 낸다. 그것도 원소스예요. 원소스예요. 자, 요거 보세요. 석영일까요? 다이아일까요? 한번 보세요. 뼈가 이제 공룡 얼굴 모습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공룡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공룡 새끼예요. 공룡이 뼈다, 예를 들어, 발톱이 있고, 이빨도 있을 거고, 머리통이 있을 거고, 지난번처럼 이 10kg짜리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위가, 뭐, 저, 우리 부조처럼 갈비뼈가 곡 부위별로, 우리 돼지처럼 부위별로 맛이 있듯이, 그 얘도 공룡도 부위별로 뭔가 안 찌겠어요, 다이아로? 그럼 조금씩 다르겠죠. 공룡에 따라 다르고, 부위별로 또 다를 수 있어요. 예. 요거는 투명도가 떨어지니까 데이터인데 그냥 여기 두세요. 이거는 뭐, 상품 가치가 없는 다이아예요. 예. 자, 여기서 일단은 오시니까, 이제 일단 여기까지 끝.